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에서 전화 연결합니다. 김소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도 난리가 났죠. 그 4명 간첩단 사건,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는데. 예, 예전에 1970년대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 간첩이라고 하니까 참 믿을 수가 없네요. 예, 이게 그러게. 의아하긴, 의심은 했었지만 실제로 이 간첩을 잡은 걸 보니까 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간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실생활 근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여러 그렇게요. 가지로. 예. 나와서 네. 놀랄 일도 아니에요. 뭐, 황장엽 씨가 5만 명 간첩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저희가 네, 자, 하나씩 짚어보죠. 예. 의혹은 항상 가졌어. 이 간첩 네. 아니냐. 저희가 실제로 막 드러난 거죠. 서핑을 하다 보면 뭐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근데 이게 간첩이라고 하기보다는 아 그냥 뭐 조선족인가? 뭐 북한에서 뭐 살, 아 중국에서 뭐 살다 온 사람인가? 네. 아니면 뭐 북한 뭐 탈북민인가? 새터민인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좀 심한 게좀 많이 있었어요. 좀 심한 거. 좀 과다하게. 그게 어떤 거였냐면 2019년도에 맘카페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사진 있네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거기 맘카페에 어떤 그 어머니가 아 일본으로 유치원 보내봤던 엄마가 있냐라고 하면서 맘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남편이 이제 일본으로 갈것 같은데, 취업할 것 같은데, 뭐, 일본에 그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있냐, 이런 식의 맘카페에 질문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답글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생들이 다니는 조선학교가 있었다라고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 그 사진을 이제 확대해서 보신 분들이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 위에 댓글에 사진이 김정일 같다. 앞에서 액자가 김정일 아니냐. 이거는 공산 사상을 가르치는 곳이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맘카페에 지금 간첩이 출몰했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2019년도에.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한 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 간첩들을 잡고 보니까 그 간첩 그 청주 활동가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그 반보수 투쟁 정당 여성 노동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 노동자들한테도 접근을 했다. 아, 여기 그러네요. 보니까 뭐 여성 관련한 무슨 사회운동 그리고 맘카페 이런 거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거기 이제 접근하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거죠, 북한에서. 예. 그래서 그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실제로 저렇게 침투를 해서 맘카페나 여러 가지 뭐 여성을 위한 사회운동, 조직이 침투를 했다, 뭐 이런 건데,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 간첩들이 충북의 청주 활동가 4명이 그 정당, 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여성 노동자 조직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구체적으로 그 간첩들이 시민연대 적극 합세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지령을 받았고, 예. 2019년 12월경에는 사법적폐 청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러게요. 하하하. 문재인이 늘 하던 말인데, 이 말이. 그리고 검찰개혁 시민연대. 이건 뭐 조국하고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늘 하던 말이잖아요. 이거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고도 했다. 자기들이. 이제 간첩들이 이런 단체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북한에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북한에 작성한 보고문에 보니까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아, 노동. 포함한 그 사업에 대한 계획도 담겼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성위나 그리고 각계 여성 조직, 긴밀히 연결하는 사업도 이제 추진할 것이다. 간첩들이 이런 계획도 지금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계획들을 보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뭐 사법 개혁,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북한의 지령이네요. 뭐야, 아, 그. 그다 간첩들이 쓴 글이라고 야, 생각하니까 섬찟하네요. 섬뜩하네요, 섬뜩해. 근데 이제 간첩들이 이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네티즌들. 그 KBS로 간첩을 검색했을 때 1회 검색이 되고, 공중파에서 아예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상태였으면 SBS에서 간첩으로 검색을 했을 때 0회. 야, 지금 간첩단이 이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이. 이게 어제자 기준인가? 어제 검색자가 기준으로 검색했어. 이렇게밖에, 아, 야, 이건 그 다음 너무했다. 예. 상태였으면 MBC 검색했을 때 0회. 0회. 허허, 야. 그 다음 종편 방송사를 보니까 3회 이상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종편 방송도 적네. 3회 이상밖에 안 되면, 3회 이상. 이게. 예. 그럼 이제 SBS, KBS, MBC는 완전히, 특히 MBC, SBS는 0회라는 거죠. 영회, 모두 아예 영. 하지 않는다. 예. 이게 더 충격이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간첩 사건에 대해서 뭐 종편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알고 계실 테지만, 이 간첩단 사건이 지금 지난 5월이죠, 5월에. 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그 미국의 그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예. 북한이 정말 두려워한다는. 네. F-35. 이 네. 북한이 정말 두려워한다는 전투기. 왜냐면 이거를 막을 만한 그 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북한은. 그러니까 이게 저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 초병인간 같이 이게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예, 그 다음 두렵겠지. 사진이었으면 사진, 그 사진이 있어요. 네. 이 전투기거든요. 아, 아주 멋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것을 북한이 극도로 꺼린다. 네. 극도로 꺼린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도입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운동을 저자들이 했다는 거죠, 간첩들이. 그러니까, 예. 공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던 이들을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죠. 네. 드디어 이제 잡은 거죠. 네. 이제 냄새를 맡고 잡은 건데,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도입을 반대한 것 같다는 그런 의혹을 받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네. 구속을 해서 이제 그네 명이잖아요. 근데 네명 중에서 맨 오른쪽은 구속을 안한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은.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나머지 세 명만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충북의 그 신문사 대표 손종표라는 사람이거든요. 아하, 이 예. 사람은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해서 구속은 안된것 같고, 영장이 기각이 됐고, 나머지는 일단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웠으면, 그 스텔스기 반대를 했던 이 간첩들이 북한에서 2만 달러를 받고, 네. 여당의 중진들을 만났다. 네.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예. 근데 북한에서 2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 얼마? 2천 얼마? 2천 얼마? 2천만 원 정도? 2천 2천만 원 4천만 원. 좀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예. 근데 이제 이 2,200만 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쳤을 때약 230억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북한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돈이겠죠, 북한 예, 네, 돈으로는. 엄청 큰 돈을 지금 쏟아부은 거예요, 이 간첩들한테. 그리고 받고 이제 여당 중진을 만났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 간첩들이 지금 구속해서 보니까 이 간첩들이 중국에서는 북한 공작원을 만났고, 네. 지하 조직 결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조직들을 결성하는 지령과 함께,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2만 달러를 예. 수령했다. 그것이 중국 현지 스타벅스 야외 테라스 등에서 만난 사진까지 확보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들이 북한 지령에 되어 있던 대북, 그 다음에 통일밤 묘묘? 백만구로 보내기 운동이 있었나 봅니다. 예, 있었어요. 네. 이걸 위해서 여권의 중진 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다, 아, 네. 이 간첩들이. 막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들은 그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그 스텔스 그 도입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통일밤 묘묘 그룹 백만그룹 보내기 운동, 그 다음에 김정은의 답방 추진 활동, 그 다음에 인간 띠 있기 운동, DMZ의, 그 다음에 21대 총선 참여, 모두 이제 북한의 지령과 연관된 활동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뉴스를 틀면 그 문재인 정부를 통해 항상 듣던 말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북한의 간첩들이 지령을 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 참. 다음 사진 네. 띄워주시면, 특히 통일밤 그 묘묘 운동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다선 의원, 네. 그리고 민화협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냥 만난 거는 맞다고 하면서, 시인했어요. 그건 사진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시인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만난 거는 맞다라고 하면서 다른 의혹들은 다 부인하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날짜 나고 있으니까, 간첩들에서 만난 거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네. 지금 이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돼요. 네. 예. 네, 어디까지 접선이 있었는지는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들이 또 했던 일이 뭐냐면 올해 1월에 예, 윤석열 탄핵 광고를 하기 위해서 모금운동까지. 야, 뭐, 예. 그 다음날이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그 사법부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하면서 언론 광고를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사에 광고를 내자. 한 명당 400만 원을 모금하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도 했다. 이 간첩들이. 예. 근데 그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은 저희들이 그 더불어민주당 통해서 늘 듣던 말인데. 예. 이제 이 간첩들이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활동이 지금 이거라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일이고요. 예. 이 과들이 지금 보니까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네 명, 이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거든요. 네. 네 명이 지금 최근에 지금 예, 지금 혐의가 이제 들통났다는 건데 거기 뭐 박승실, 윤태영, 네. 박응효, 네. 손정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빠졌어요. 한 사람. 누가 빠진 겁니까? 아마 제 생각, 그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가지고 네. 제 생각에는 맨 왼쪽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이 중에서 한 명만 빼고 지금 다 이제 구속영장이, 아니 구속 일단은 체포가 됐는데 예. 그 중에 한 명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가 네. 그 손 대표인 것 같아요. 거기는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것 같고 예. 나머지 세 명은 지금 구속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했냐면 그 뒤에 플랜카드 보이시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 지지선언이네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 특보였다는 거죠. 특보. 네. 특보로 활동을 했다. 이 간첩들이.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구체적으로 그 사진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거든요. 이 사진. 네. 이 중에서 지금 4명이 지금 간첩이라고 지금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최근에 체포된 사진이에요. 체포. 예. 체포된 사진인데 이것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맨 왼쪽이 좀 빠진 것 같다. 네, 체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어쨌든 맨 오른쪽에 손종표 대표라고 있어요. 이 사람 불구속인데 이 예. 사람은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도 하기도 했죠. 대전에. 대전 대덕구 후보로 출마했네요. 출마까지 했죠. 이것도 지령이 있더라고요. 출마하라는 지령이 있더라고요. 그 지령에 따라서 지금 출마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낙선했어요. 그 4위. 예. 4명 중에 꼴찌여가지고 낙선까지 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때 출마했을 때 1853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핵심 세력일 수 있겠네, 그 숫자가. 그렇죠. 1853표나 지금 받았답니다. 완전히. 예. 예, 이런 사람한테 이런 표를 지금 준다는 것도 그건 다 같은 조직일 가능성이 많네. 뭐 가족 친지 한 뭐 100명, 네. 200명 빼고더라도 네. 네. 아. 무섭네요. 이 세력들이 1800명 지금 좀 이상은 충청도의 대전 지역에 이제 암약하고 네.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 대덕구에서만도 그렇죠. 대덕구. 그거 거기서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덕구에서만 나왔는 실치거든요. 2%. 1853표를 받았다는 건데. 엄청 그 황장엽 씨가 5만 명 하는 게 맞아요. 이 엄청난 사람이 네. 이 사람을 찍었네요. 네, 간첩을 찍었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북한의 지령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네. 검찰개혁 법 통과. 네. 지금 어차피 올해의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됐잖아요. 네. 올해 1월부터. 그게 이제 검찰개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수사권이 경찰들이 많이 가져왔어요. 네. 예. 네, 뭐, 어쨌든 그렇게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는 게 지령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통합당 후보 낙선을 시키는 거, 미래통합당. 네. 작년 2019년부터 2020년 네. 사이에 통합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게 지령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네, 당연하죠.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북한이 2020년 4월 총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미 2019년 6월쯤에 다음 총선에서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참패로 몰아놓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씌워가지고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려라. 이게 기본 전략이래요. 기본 전략이었다. 하하. 라고 하면서 반보수 투쟁을 강조하면서 총선 직전에는 청주 지역에서 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낙선시켜라.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그 적폐, 네. 적폐 취급,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낙선시키라는 것도 지령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 진영 중에 보니까 온라인 여론전, 유튜브 TV를 잘 활용해라. 네. 근데 저희가 그 심심찮게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정말 대놓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북한의 지령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인터넷 공간, 인터넷 SNS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령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런데 이제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자 이 지금 잡힌 간첩들이 문재인 특보단이었잖아요. 예. 그 청와대 민주당을 하는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 몰랐다. 처음 듣는 얘기. 야. 야. 아니 특보는 직접 임명하거든요, 후보가. 예. 특보는 다른 운동, 그 선거 운동원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 그 후보가 직접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해보셨으니까 또 알잖아요, 김서준 변호사. 예. 그러니까 특보를 달라고 하면 전 안 줘요. 그러니까. 특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특보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 특보를 활동, 이 간첩들이 특보를 활동을 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들이 아,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 야, 나 진짜. 아니 어떻게 특보 임명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리발한 통합니다. 사진도 다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들이 그 여당 중진까지 만났는데 그 여당 그 중진 그 의원도 지금 부인한다는 거죠. 하루에도 네. 수십 명이 찾아오는데 내가 그 사람이 네. 누군데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발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북한이 보니까 북한이 지금 없는 살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2만 불을 쏜 거는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230억, 200억 정도? 우리 돈으로.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치로. 가치로 200억이고 실제로 현금 우리나라 지금 환산을 해보면 2천만 원 정도지만 2,200만 원. 예. 북한에서는 200억 정도다. 그것을 그 돈을 지금 풀어가지고 간첩들에게 썼는데 결국에는 뭐 돈 날린 거죠. 예. 지금 돈을 저렇게 날린 건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참 돈만 날려 먹었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문재인이 하는 얘기나 뭐 조국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나 순미가 했던 얘기들 전부 다 이제 북한 주령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네. 참 무섭네요. 이런 걸 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그러네요. 네. 네. 아이고 참 이런 나라가 됐는데도 이제 국민의힘이 그 이 네. 정도로 지금 조용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 이거 지금 이거 게이트로 몰고 나가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바로 이거 뭐 국정조사 들어가고 특검한다고 그러고 해야 되는 판에. 그래서 이건 뭐, 여적죄잖아요. 여적죄인데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야 국민들만 답답한데. 아유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